자, 지금부터 조선 설수 명나라의 기본 창병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일단은 방어측 조선군 일반 살수부대입니다. 당연히 이제 등급은 레벨 0이고요 그 다음에 맞상대인 중국의 기본 창병입니다. 둘 다 인구수는 750명으로 동일합니다. 이게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명나라 창병들이 더 스펙이 높던데,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왼쪽 조선 살수부대, 자 오른쪽 중국 그냥 창병대. 중국 창병은 이게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이나 스피어 뭐 쪼쪼 되어있는데 확실한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네요. 뭐 갖다 붙이는 사람 마음이겠지요. 자, 우리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확하게 한 이 중간쯤에서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들이 뛰면 우리도 뛰고 정확하게 밸런스 좀 맞춰서 갈게요. 자, 750명 vs 750명입니다 자, 중국에 뛰었으니 우리도 뛰도록 하지요. 갑시다. 자, 왼쪽 조선, 오른쪽 명나라, 둘 다 양국의 기본 창병들입니다. 전투 시작! 750명 대 750명 명나라 조선의 기본 창병들의 전투. 명나라는 아직까지 스킨이 덜 됐는지 야들이 막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싸우네요. 검이 없어. 그런데도 죽어나가는 조선. 자, 현재 상황 명나라 427명 조선 340명 역시나 살수는 틀립니다. 그냥 봐서도 살수가 훨씬 적어 보입니다. 이건 뭐 명나라 우월주의도 아니고. 자, 현재 조선군 180명 명나라 280명입니다
확실히 조선군이 많이 죽은 게 보이네요. 확실히 적어 보입니다. 아, 반전은 없네요. 명나라 승리!